자, 파주의 공격 이어집니다. 뒤쪽으로 광내승 띄웠어요. 박스 안쪽 김도훈 머리 맞았습니다. 아크 장면. 네!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이준원. 네, 먼저 앞서가는 건 파주였습니다. 네. 아, 지금 이 뒤쪽으로 흐른 공을 깜짝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거든요. 네. 아, 지금 또 파주 팬분들 함성 들리십니까? 자, 네. 이준원 선수가 팬들의 함성에 의해서 엄청난 원더골과 함께 본인의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립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문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한 슈팅을 때렸을 때 골키퍼도 이제 많이 시야가 가려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공의 궤적까지 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굉장히 멋진 골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원하게 장전을 했었던 이준원. 엄청난 슈팅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K3 리그 19라운드 베스트 골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네. 자, 파주시민축구단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이 아닐까 싶은데 그 슈팅 이준원 선수가 가져가면서 단 한 번의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낸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역습 기회 이상엽이 대각선 방향 뽑아줍니다. 네. 깊숙하게 안은산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앞쪽에는 한승원, 안은산 스텝 오버 흔듭니다. 올려줍니다. 네. 김도윤이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네, 2점 차로 앞서가는 파주입니다. 이번에는 김도윤이 해냈습니다. 네. 김도윤 선수는 파주가 굉장히 터져줘야 되는 그런 공격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또 골까지 넣고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관중석을 향해서 보여주면서 이 선수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결국에 골까지 또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환점을 돈 이후에 김도윤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즌 여섯 번째 득점. 네, 안은산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지금 수비수를 앞에 두고 스텝오버를 한 세네 차례 밟은 뒤에 정확한 크로스까지 올렸거든요. 그 전에 이 패스를 받기 위해 저렇게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파주가 이 공격진들의 모습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두 번의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자, 최근 세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했었던 파주시민인데 오늘도 역시 두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김도윤 선수입니다. 네, 오늘 파주 창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대전을 상대로는 또 성적이 좋았거든요. 네, 양주가 지난 시즌 대전에게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정말 네, 지금 좋습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공격에서 슛! 선제 득점을 뽑아냅니다. 이동현. 자, 이동현 선수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 순간적으로 올라온 양주의 뒷공간을 굉장히 좋은 패스 그리고 좋은 침투를 통해서 잘 노렸고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잘해내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지난해에는 양주에게 약했지만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전반전 압도를 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이동현 선수입니다. 자, 양주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실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 중원과 수비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었고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 또 패스 투입한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패스가 신재욱 선수인데 네, 굉장히 좋은 패스. 네, 잘 줬습니다. 자, 이동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마수거리 득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동현 선수 이렇게 되면 시즌 첫 골을 또 오늘 경기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전반전 5분을 향해가는 시점 속에서 이동현 선수의 선제 득점이 기록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승희 감독이 꺼내들고 온 3백 카드가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적중하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동 이관표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박예찬입니다. 박예찬. 자, 좋습니다. 박예찬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자, 잡아놓고 잡아놓고 천지연의 예언을 모두 맞췄습니다. 득점 성공시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굉장히 잘 노리고 들어간 공격이었습니다. 이 박예찬 선수의 침투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내준 이후에 사실 슈팅 각도가 많지 않았는데 그것을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때려내면서 굉장히 완벽한 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현 선수의 아쉬움을 박예찬 선수가 나와서 달래줍니다. 그리고 천지연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도 유현승 선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간이 발생을 했고 그 공간을 이 접어내고 이 내주는 선택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사실 이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었기 때문에 슈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자, 최근에 본인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또 완벽하게 결정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16라운드 이후에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하는 천지현 선수입니다. 올 시즌 네 번째 득점 완성됩니다. 자, 대전은 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 양주보다 앞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지금은 송민우 선수가 길게 뿌려줬어요. 어, 슬컷 뿌리는데요? 아닙니다. 자, 기회예요. 저게요. 유동규가 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1대0. 네, 한 번에 전방으로 보내도 굉장히 좋았고 유동규 선수가 드리블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아, 유동규 선수가 시흥시민의 보물덩어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경기 선제골을 기록한 선수 다름 아닌 유동규였습니다. 자, 본인의 K3로 와서의 첫 경기인데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유동규 선수입니다. 아, 확실히 유동규 선수가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장면을 통해서도 드러났고요. 아, 루즈볼이 나왔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을 따내고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클리어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송경화 선수의 미스인데 아하. 자, 지난 시흥과의 맞대결에서도 송경화 선수가 클리어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 손경환 선수는 이 시흥시민구단 굉장히 또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름이 되겠고 장선중 위원께서 실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홈그라운드였거든요. 이번에도 홈그라운드인 만큼 네, 낮게 연결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오른발 크로스 높게 올렸습니다. 헤더 그대로 골! 강릉시민축구단 전반 2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전반 시작하자마자 벌써 한 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크로스가 낮게 올린 공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오른발 그대로 깔끔하게 헤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 시작한 지 2분 만에 1대0 승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른발 크로스 높게 올렸습니다. 그대로 헤더! 골! 그대로 1대1 동점입니다. 전반 3분째 뺏어온 한 골을 6분 다시 한번 3분 만에 1대1 무승부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발 높게 올렸고 그대로 또 헤더. 당신 측면에서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후반 64분 2대1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굴절되면서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역습 끊기지 않았습니다. 강릉 달려갑니다. 박스 근처까지. 박스 측면에서 오른발 연결됩니다. 골! 2대2 동점! 강릉 시민축구단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준이호 선수였습니다. 역습 기회 끝까지 노려보면서 준이호. 네, 연결되는 과정 박스 안쪽까지 헤더. 네, 지금 계속해서 기회 노리고 있습니다. 슈팅! 네,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지금도 한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김진규 선수였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낮게 연결. 지금 박스 안쪽에서 장백규 반대편에 동료를 받습니다. 왼발로 깔아줍니다. 골! 신입생 정민우의 데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 전반 9분 만에 앞서 나가는 김해시청. 자, 뒷발로 내줬고 뒷공간 바라보는데요. 오창건 자 끌어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골! 하재현 리그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한순간에 균형을 맞추는 FC 목포. 스코어 1대1 동점이 됩니다. 선수가 공을 집어듭니다. 원터치로 돌려놨고 김은선 공간 났습니다. 오른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와 마르코 하용주 이어서 봤습니다. 주한성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동료를 봅니다. 올라와 있는데요. 크로스 반대편 마르코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골 주한성이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대1 김해가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마르코의 헤더 그리고 따라 들어오면서 주한성의 마무리. 상의 김송 오른쪽에 이민호 선수가 전반전 포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공격진. 두 선수가 에워쌉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넓은 공간까지 오른쪽에 동료가 있는데요. 꺾어놓고 왼발 슛! 골! 들어갑니다! 김승호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화성이 먼저 앞서나갑니다. 자 넓은 지역에 오른쪽에 동료가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발상으로 접어두고 가까워져 포스트로 왼발 슈팅을 꽂아넣습니다. 김승호의 선제골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가는 화성FC. 자 두 명의 압박을 일단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나왔고 오른쪽에 동료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를 노려보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팀의 첫 번째 선제골을 안깁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대0 화성이 3연승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보여주고 있는 화성인데요. 반대로 자신있게 슈팅하면 좋겠다. 이번에 오른쪽 지역에서 김소웅 가운데 꺾어줄 때 한 차례 막혔습니다. 뒤쪽에서 안상진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반대편 잡아두고 안쪽에서 왼발! 김민준의 대포 한방이 꽂힙니다. 스코어 균형을 맞추는 부산교통공사. 주인공은 후반전 달라진 포지션의 주인공 김민준입니다. 엄청난 대포알 한방 부산교통공사의 자신있는 슈팅. 박스 안쪽에서 떨어뜨려졌고 뒤쪽에서 아크 정면으로 향했던 공 김민준 선수의 후회 없는 임팩트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엄청난 퍼포먼스의 세레머니보다 곧바로 또 볼을 가져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김민준 선수. 부산은 오늘 이기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경기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노상민이 갑니다. 노상민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아, 역시나 오늘 경기 계속해서 날카로운 킥 감각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노상민 선수였는데 네. 지금 충분히 슈팅을 때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비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본인의 킥 감각 그 하나로 울산의 선제골을 안겨주고 있는 노상민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도 득점을 기록하는 노상민 선수입니다. 자, 사실 오늘 경기 포천이 조금씩은 주도를 하면서 울산이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세트피스 한 방, 노상민의 오른발 한 방이 일단 리드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상민 선수가 오늘 경기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공격 기회에서 전담 키커로 나섰는데 결국에는 후반전 54분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네. 살려냈고요. 이 김태은 인준현 낮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슛! 결국에는 동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황신영 선수입니다. 자, 황신영 선수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내내 날카로운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서 팀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빛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빛이 나고 있는 황신영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황신영 선수가 왼쪽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울산의 수비진들이 조금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직접 네. 만들어놓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지금 좋았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포천이 계속해서 앞선 장면에서는 높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변칙적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황신영 선수에게 정확히 배달이 됐고 황신영 선수 또 이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황신영 선수.